날에 만드신 주의 그 금신 팔에 기도하는데도 안 될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기도 안 듣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또 읽어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구나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30분, 40분 설교 한 번 듣고 한 주일 동안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선이 생각할 때는 육신적인 양식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 가난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젖과 꿀이라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적과 꿀, 적과 꿀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야 가나안 땅 가면
검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오늘 구약 말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참고를 하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성경에 마스키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친히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섯 권의 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역시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으실 때 예수 소리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야. 왜 그럼 전 성경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인데. 교회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요사이 갖가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고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하면서 서로 이 삼박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해 주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응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 구약 사람이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르쳐 후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이 신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는 의인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브라함 분명 죄인입니다. 그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똑같이 우상들, 다른 신들을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신들 복수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세상 잡심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창세기 15장 17절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에 제물을 쪼갭니다. 쪼갰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 하나의 일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을 때 잔 제물이 죽었어요. 제물 죽었는데 누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냐면 죄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타는 횃불입니다. 지나가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 일명 횃불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제물은 피가 있습니다. 이 쪼개진 이 제물 보면은 온통 피투성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한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후에 피의 언약을 맺으셨죠. 피의 언약. 그리고 횃불 언약은 또 다른 말로 불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실 때 다음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자식이 오질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식은 생기질 않고 이때에 이 부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라에게 있던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약속이 계속 더디고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 후에 하지 않으실 때에 이 사람은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급기야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저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전쟁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버립니다. 누구 말을 들었더니? 사람 말 들었더니.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사람의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도 이 사람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세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기록됩니다.
86세라고 기록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16절로 이제는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가 소개됩니다. 99세.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 만나줍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13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지요.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아브라함은 낯선 땅,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3년 세월을 너무나 답답하게 그는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아십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너는 인간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다시 쪼갠 고기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포피를 베어라,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여기서 언약이 나와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으로,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 생식기에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할례가 나오죠. 이 할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본래 뜻을 말씀드린다면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몸을 통해서 주신 그분을 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육을 잘라라, 육의 것을 잘라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언약을 주셨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나한테 표징이 있어야 돼, 이거 잘라라. 그래서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방법은 다르지만 구약에 할례가 있었으니까 구약에서 끝났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보고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그 할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할례할 때 나이가 기록됩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했다고 기록됩니다. 할례를 했을 때 이때 이 사람 몸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몸이에요. 할례하고 난 후에 99세 때 할례했는데 100세 때 바로 1년 지나면서 아이를 주시는데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에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성령 강림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말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시는 할례가 있습니다. 어디로 말씀이 가는지를 우리가 신약으로 계속 할 텐데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할례가 안 되면 어떻게냐? 육의 것을 안 죽이면 육의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지금도 이 시간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육의 것 잔뜩 달고 다녀요. 세상 자랑 이 육의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 잘라내야 돼. 세상 혈기,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걸 못 끊고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따라하세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의 신체 부분을 잘라낸 것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마음에 할례해라. 너 마음에 아직도 세상 것이 많지 않느냐?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걸 안 잘라내면 이 잘라낸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복음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제물을 희생을 시키셔서요 이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희생 제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복음적으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희생 제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누군지 아세요? 희생 제물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구약과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조하면 바로 희생 제물이 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피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희생 제물이 죽고 너와 피로 맺은 언약인데 너도 뭘 하라 그래요? 언약의 표정을 보여라. 이것이 내 마음을 육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잘라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라.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란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면요 이 이삭이 한 것이 있어요. 이삭이 뭘 했어요?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4절에 보았더니
이삭이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뜻이 뭡니까? 나도 할례가 있어야 돼. 이삭은 할례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잘라내는 것 대단히 아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세상 것을 내가 참 즐겼는데 그 즐기던 것을 하루아침에 꺼내려더니 이 끊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줄 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프지만 끊을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8장 6절에 다음 같은 말씀 하세요. 따라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기다린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분명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했다면 내겐 무엇이 있을 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언약의 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이 언약,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할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탐욕이 들어와 있고요. 세상 정욕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원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질 않아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달라고 하는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야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뭘 내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안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육신의 것을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따라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목이 뻣뻣해요. 세상적으로. 그러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의 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라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세상 육의 것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달고 다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것이 죽어야 되는데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에 세상 소리 듣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걸 잘라야 돼요. 이걸 자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에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요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강단에서 세상 소리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 교회는 예배가 되게 재미있어. 당신 하나님을 재미 소지로 삼습니까?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재미있어. 그 교회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어.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항상 여기서 성령 강조하기를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분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귀 관리를 잘 아세요. 그 귀 관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은혜의 소리만 듣는데 귀가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귀를 닫아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소리, 나 죽이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 돌아보기도 바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챙겨주어도 결국은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영적 관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영적 관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접촉하느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강좌기를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하는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지금 사명받고 갑니다. 엄청난 지금 사명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십보라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들의 성경 강좌입니다. 돌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돌칼로 되어 있어요. 돌칼을 가지고 이 아들의 양피를 베어버립니다. 다시는 할례를 합니다. 잘라냅니다. 여기서 이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 잘라낸 것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써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해서 이걸 자르고 가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빠지 않아요. 반드시 잘라야 됩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너 지금까지 그 신고 왔던 거 이제 내 앞에 왔으니 그 벗어 던져. 육의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이에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법은 말이죠. 지키지 않을 때는 대단히 그게 불편해요. 그러나 지키고 나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편해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 늘 이 양심에 늘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죄 지었죠.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차돌을 오늘 여기는 돌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칼. 돌칼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때 여기를 가르쳐서 차돌로 나와요. 그런데 이 돌칼을 가르쳐서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할례할 때 따라서 부싯돌 부싯돌이 있습니다. 이 부싯돌 가지고 할례했는데요. 그럼 이 돌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성냥이 귀할 때가 있었어. 성냥 라이트가 없고 그때 이 돌 가지고 부딪히면 이렇게 돌과 돌끼리 마찰을 하면 불이 태워요. 이 부싯돌이 바로 불이 튀는 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꼭 할례를 했을까? 이 일명 이 돌이 흔히 이 중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요. 살아있는 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따라서요. 보배로우신 크게 하세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례를 할 때 잘라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잘라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못 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육의 더러운 이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건 잘라낼 수가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점점 한 겹 한 겹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할 때에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할례를 하게 하세요. 가나안 땅 그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른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키는데 왜 여기서 할례 시킨 줄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할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서 잘라내야 돼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천국은 말입니다. 절대 육의 모습으로 못 갑니다. 육이 죽어야 돼. 반드시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할례하기 전에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때 요단강 물은 범람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단이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릴 때 이 강물이 범람합니다. 범람할 때 사람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석회질로 되어 있는 토양이기 때문에 물살이 엄청나게 세게 내려갑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흘러내리던 물벽이 세워져요.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멈춰지고
물이 더 이상 쏟아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물은 쌓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말리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 싸움은 말이죠, 식은 죽먹기야.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누가 건너오리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민족이 건너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과 아모리라는 그 왕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왕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소식을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갈라지시고 그걸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왕들이. 이건 자신들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부터 시켜요. 할례라. 지금 이 전쟁은 지금 그들이 진격하는 곳마다 다 이길 수 있는 자리인데,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급한 게 할례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이제 바로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너부터 죽어. 너 이거 빨리 잘라. 나는 여호와께서 그 요단강 가르시잖아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할례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거 육의 것 자르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강요합니다. 마치 강도같이 강탈하듯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걸 잘라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를 때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목회자인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요, 말씀을 계속 밤새도록 되뇌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과연 언약의 표정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회개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다 내 육의 것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하는 게 급해. 이거부터 먼저 우선해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하게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가리켜,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로마서 6장 2절에 보았더니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게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뭘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육신이 못 박히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길이 열리더라고. 내가 세례하는 그 받는 그 자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그 자리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보이지 않던 곳이 길이 열리더라 말이야.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이 자유자가 된다고요.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가 가나안에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지금 뭘 말입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요.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 예수는 뒷전이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육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랑하게 되고 내 명예 찾게 되고 내 이름 날리고 싶고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있더라고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해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들어 시간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깝고 물질 하나 드린 것도 아깝고 다 아깝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예배가 대단히 영적으로 귀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특별히 4장 23절 이하에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어떻습니까? 육의 것은 다 잘라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늘 충성을 다하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